안녕하세요. 상의모입니다. 오늘은 제가 마른 나물을 삶아서 이렇게 부드럽게 만드는 걸 설명을 해드리려고 하는데요. 이게 부지깽이 나물이고요. 제주도에 노란 꽃 피는 유채 나물 있죠. 유채 나물이고 이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고추잎. 부지깽이 나물도 사진을 한번 검색해보세요. 그러면 뭔지 아실 거예요. 오늘은 없지만 곤드레 나물도 있죠. 치나물도 있죠. 모든 나물을 데쳐서 부드럽게 만드는 거는 다 오늘 제가 하는 거 보여드리면 그렇게만 따라 하시면 돼요. 질긴 나물은요. 한 30분이나 40분을 삶으셔야 됩니다. 보드라운 나물은 처음부터 말릴 때 보드라운 나물을 말려놓으면 데칠 때도 금방 보드랍게 삶아져요. 근데 억센 나물을 말려놓으면 데칠 때 좀 억세거든요. 근데 보통 우리가 봄에 나물이 올라오면은 그 보드라운 상태에서는 이렇게 삶아서 말리는 나물 잘 안 만들거든요. 삶아서 말려놓은, 말려서 이렇게 묵혀놓은 나물을 묵나물이라고 하거든요. 이 묵나물은 보통은 보드라울 때는 생으로 드시고 키우다가 좀 질겨지면 묵나물을 만들거든요. 근데 이 묵나물은 보드랍게 삶아서 말려놓으면 그게 보드라운 나물 돼요. 근데 조금 질기게 삶아서 말려놓으면 질긴 나물이 됩니다. 그래서 질긴 나물도 좀 부들부들하게 삶아서 말려놓으시면요. 두 번째 삶을 때가 부드럽게 잘 돼요. 그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시골에서 어머님이나 가족들이 만들어주는 나물은 보드라운 편에 속하고요. 시중에 판매되는 나물은 조금 질긴 편에 속하는 것 같더라고요. 제가 보기에는 아닐 수도 있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시중에서 파는 나물을 사시면은요 기본적으로 한 30분은 삶는다 생각하시면 돼요. 보시고 질기면 한 10분 더 삶으시면 돼요. 그리고 또 무조건 많이 삶으면 안 되는 게 있는데 고추잎은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거는 안 삶고도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거거든요. 물에 불려서 고추잎 김치 담아도 이거는 먹을 수 있는 거거든요. 그럼 이 고추잎은 한 10분만 삶으시면 돼요. 그리고 또 명아주 나물이라는 게 있거든요. 물에 오래 끓이면 안 돼요. 물에 넣고 물이 부르르 끓어오르면 바로 불 꺼야 됩니다. 고추잎과 명아주 나물은 그런 걸 좀 기억해 주시고 이런 보통 유채나물, 산나물 말린 거 이런 거는 치나물 말린 거 시중에서 파는 거예요. 그런 거는 기본 30분은 끓여야 된다 생각하시면 돼요. 저는 오늘 20분 끓였거든요. 20분 끓여도 한 5시간 담가 놓으면 이게 거기서 불어나. 그 정도로 20분 끓이면 담가 놓고요. 이것도 20분 끓여서 저도 한 이걸 한 몇 시간 담가 놨거든요. 그 물에다가 그랬더니 약간 쫄깃쫄깃하면서 이렇게 그냥 먹기 딱 좋은 상태. 근데 만약에 조금 더 부들부들한 걸 원하신다면 한 30분 삶으면 될 것 같아요. 보통은 30분은 삶는다 생각하시고 불리시는 게 좋습니다. 유채나물 말린 겁니다. 그 제주도에서 많이 나는 그 노란 꽃 그 나물 같은데요. 중량이 한 100g 정도 되는 것 말린 거요. 이걸 삶아야 되는데 우선 삶기 전에 물에 조금 20분이라도 담가서 불린 다음에 삶으시는 게 좋아요. 바쁘지 않을 때는 이렇게 먼저 좀 담가 놔 볼게요. 말랑해졌거든요. 그래서 찬물에서부터 천천히 삶으시면 돼요. 자, 불을 켜고 일단 끓일게요. 끓고 나서 나물 이렇게 마른 거는요 한 20분 정도는 끓이시는 게 기본이고요. 상태에 따라서 40분까지 끓여야 되는 게 있습니다. 자, 유채 나물이 지금 끓고 있는데요. 보면 대충 이제 어느 정도 삶으면 될지 감이 오잖아요. 자, 이제 20분이 됐습니다. 그러면 뚜껑을 덮고 불을 끄겠습니다. 그리고 이대로 식도로 놔둡니다. 저는 뭐 이렇게 하룻밤도 재우고 몇 시간을 두기 타거든요. 한 5시간 이렇게 담가 놨거든요. 좀 쫄깃쫄깃한 정도의 식감이거든요. 근데 조금 더 물르게 하시려면 한 30분은 삶아야 될 것 같아요. 자, 이렇게 해서 한 몇 번만 헹궈주시면 될 것 같아요. 이 부지깽이 나물은 이렇게 사오면은 이렇게 바싹 말렸을 때 자꾸 만지면 이게 부서지거든요. 물에다가 이렇게 넣어두고요. 잠시 한 10분만 놔두면 물 이렇게 묻혀갖고 놔두겠습니다. 이렇게 놔두면 금방 녹록해지거든요. 그러면 이제 물 더 붓고 삶으면 돼요. 진짜 그게 어려운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저희 시골에서 옛날에 어머님이나 형님들이 해주시는 나물은 보드랍게 삶아서 말린 거라서 살짝만 데쳐도 금방 먹을 수 있거든요. 그래서 나물은 삶아가면서 만져가면서 아 여기 이 정도 됐다는 그 감을 잡으셔야 되는 겁니다. 그래서 그게 좀 어려워요. 그리고 나물에 따라서 예를 들어 명아주 나물 같은 거는 그냥 푸르르 끓으면은 금방 불고가지고 바로 건져갖고 씻어야 돼요. 이 부지깽이 나물은 그런 거는 부지깽이 나물을 10분이나 뭐 한 15분 이렇게만 불려도요. 이렇게 자유자재로 만져도 될 만큼 여기 말랑해지잖아요. 그러면 물을 부어서 넉넉하게 부어요. 부지깽이 나물을요 한번 삶아 보겠습니다. 끓고 있으면은요 부지깽이 나물 상태를 봐서는 이렇게 별로 그렇게 막 되게 억센 나물은 아닌 것 같아요. 20분 딱 삶고
불을 끄고요. 이렇게 뚜껑덮어 넣고 이제 식을 때까지 그냥 놔둘 거예요. 그렇게 식으면서 저는 놔둘 때는 몇 시간도 이렇게 놔둘 때도 있습니다. 삶아서 물에 불려놨던 거를 몇 시간씩 놔두거든요. 그래서 놔두시면은 이렇게 먹기 좋게 좀 부드러워집니다. 그럼 이거를 깨끗하게 씻으시면 되는데요. 한 서너 번만 씻으시면 돼요. 이렇게 몇 번 씻으신 다음에 이거를 바로 무치실 거면 이렇게 짜서 쓰시고요. 바로 무치실 거 아니면은 이렇게 물에 담가 놨다가 또 쓰시면 돼요. 고추딘 말린 거거든요. 여기 중량은 74g이라고 적혀 있습니다. 그럼 70g 정도 되는 고추니들요. 일단 좀 불릴게요. 한 10분이나 한 20분 정도만 불려놓겠습니다. 이제 고추잎을요, 제가 한 10분 불렸습니다. 자, 만지기 좋게 이렇게 말랑해지면은 그냥 이 물에다 바로 삶으면 돼요. 고추잎은 삶아도 그렇게 많이 불을 것 같지가 않아서 제가 작은 냄비에 삶습니다. 고추잎은 불을 켜서요, 일단 한번 끓일게요. 한 10분은 끓여야 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끓이고 난 다음에 뚜껑을 덮어놓고 그 물에서 불릴 겁니다. 한 10분만 삶으면 될 것 같아요. 뚜껑 덮어서 저는 한 몇 시간 놔둡니다. 마른 나물을 가지고 음식 하실 때는 단시간에 빨리는 하기는 힘들어요. 이렇게 삶고 불리는 과정이 꼭 있어야 되니까 때에 따라서는 이렇게 물을 이렇게 우러내기도 해야 되거든요. 자, 이제 10분 됐고요. 불을 끄고 덮어서 놔두겠습니다. 고추잎을 불렸거든요. 저는 이래가 한 뭐 5-6시간 얻을 때는 하룻밤도 재우고 해요. 이렇게 불린 다음에는 이렇게 해서요, 깨끗하게 씻으시면 돼요. 이렇게 한 서너 번만 씻으면 이렇게 한 몇 분만 씻으면 물이 깨끗하게 나오거든요. 이제 다 됐습니다. 이렇게 한 세 번만 씻어도 물이 깨끗해요. 이제 다 된 겁니다. 지금 바로 무치실 거면 이렇게 꼭 짜두시고요. 또 금방 무쳐드실 거 아니면 이렇게 다시 담아서 물을 부어서 담가 놓으시면 돼요.